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위치 묻고 답하기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의향 묻고 답하기가 뭐냐면 뭐 별거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무엇을 너는 뭐 하고 싶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무엇을 할때 여기서 이제 패턴처럼 여러분들 알아야 될게 what kind of 어떤 것이라 이겁니다. what kind of 어떤 것. 그러면서 여기에 만약에 food가 들어갔다. 그럼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이라든지 뭐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make라든지 이런 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푸드를 너는 뭐 먹고 싶냐, 만들고 싶냐 이런 걸 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what kind of sports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what kind of sports do you want to play라든지 do you want to watch라든지 이런 게 어울리겠죠.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보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이런 것들. 그게 의향 묻고 답하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어떤 종류의 무엇을 이한 토막이라 했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 의문사의 뭐라 했다? 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덩어리.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sport? What kind of house? 여기는 house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너는 살고 싶니? 이런 거할때 여기 나오죠.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했고요. 이 in을 마치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뭐해 있네? 왜냐면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그렇죠. 살아있네처럼 여기에 in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는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면 뭐 play soccer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play soccer. 그러니까 what kind of sports do you want to play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는 전치사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다음에 make pizza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make 하면 되는 거지. make 뒤에 전치사 그때 필요 없단 말이야. 이때는 전치사가 왜 필요하냐? live in a house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뒤에 오는 동사가 가질 때 전치사가 필요하면 그때는 전치사를 꼭 써야 되고 전치사가 필요 없이 뭐 eat pizza, 피자 먹다, make pizza, 피자 만들다, play soccer, 축구하다.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만들 수 있는 의미의 덩어리들이죠. 그럴 때는 여기 전치사가 필요 없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에 in이 왜 있는 거예요?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 되게 이상해요. 있어야 돼. 됐습니까? 살아있네처럼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what kind of food 했다. what kind of sports do you want to play 했다. 그럼 I want to play socc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ant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ould like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would like하고, 그 다음에 like는 전혀 다른 녀석이라 했어요. would like는 원하다라는 뜻의 want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축구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would like 하면 I would like to play soccer. would like want하고 똑같으니까 to도밖에 안 된다 했어. like는 다르죠. like는 뒤에 동명사 ing형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to도 둘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뭐 start, begin, continue, like, hate, love 똑같은 애들 would like하고 like는 다르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뭐 얘기하느냐? 그 밖에 이제 원하는 것을 묻는 표현으론 Do you want to have pizza? 뭐 피자 먹고 싶니?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뭐 축구하고 싶니는 뭐겠어요? play soccer.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저러한 종류의 집에서 살고 싶니? 뭐 저러한 종류의 집은 that kind of house겠죠. 넌 저런 종류의 집에서 살고 싶니? Do you want to live in that kind of hous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Do you want to live in that kind of house? 너는 축구하고 싶니는 뭐겠어요? 넌 축구하고 싶니? play soccer. So, have pizza 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너 피자 먹고 싶니? Would you like to have pizza?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Would you like to는 Do you want to 하고 똑같은 뜻이다. Do you want to have pizza? 그 다음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want to to do? do. 그렇죠. 여기다가 뭐 너의 자유시간에 Your free time. 이런 거할 수도 있겠죠. What do you want to do in your free time? 자유시간에 뭐 하고 싶니? 됐습니까? 또는 여기다 살짝 넣을 수도 있어. 그렇죠.
여기에다가 바위를 놓고 무슨 꽃을 사고 싶니? 이럴 수도 있겠네요. 무슨 꽃을 What flowers do you want to buy? 이럴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다고? Do you want 하고 똑같죠.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똑같은 거예요. What do you want to do? 여기 있네.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똑같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하고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은 뭐,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What kind of house? 어떤 종류의 집에? 요거 패턴처럼 익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다 얘를 바꿔 끼울 수 있다고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in 빼먹지 마라. 왜냐면, live a house가 아니니까. 여튼, I want to live in a cave house. 나는 cave house에 살고 싶다. 그 외에 다른 표현들, 뭐,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뭐 어떤 종류의 스포츠 넌 좋아하니고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하고 갖다 있습니다.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Do you want 하고 would you like 하고 would like가 want 하고 똑같은데 의문문이니까 do you want고 얘는 would you like 해야 되겠죠. 뭐 먹고 싶니? 뭐 묻는 문장인데 something 사용된 건 상대방이 매우 어때 보인다? 그렇죠. 헝그리해 보이니까 묻는 문장인데도 something을 쓴 거죠. 뭐 먹고 싶냐?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I want to go fishing. 오케이, 너뭐 하고 싶니?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너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What would you like to do? 하고 똑같다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Want 하고 뭐 하고 똑같다고? I would like to go fishing 하고 똑같다고요. 그리고 I would like는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 뭐라고 줄여서 쓸수 있냐? I'd like로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I'd like. 그래서 I'd는 I had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요. I would의 줄임말일 때도 있습니다. I would like. 뒤에 like가 있으니까 I had like는 아니겠죠. I would like. I would like 나오네요. I'd like. I want하고 같다 있습니다.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난전 세계 여행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장 핵심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want의 의미를 갖고 있는 또는 want하고 똑같은 would like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앞에다가 뭐 어떤 종류의 집에서 do you want to live in? 뭐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do you want to play? would you like to play? 이렇게 한 것이 의향묻기였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퀴즈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묻고 답하기입니다. 뭐 중1인 줄. 자, 위치 묻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거 어디 있어가 기본이죠. 그것은 어디에 있니? 오케이. 그럼 이거 is니까 그거 어딨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is it 하면 되고 it 자리에다가 이제 자기 궁금한 거 갖다 끼워 넣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 오피스 어딨니 하면 Where is the post office? 그렇죠. 북스토어 어딨니? Where is the bookstor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누가, 내가, 어디에, 거기에, 뭐할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물어볼 때, 위치를 직접 이렇게 1번처럼 위치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에 가는 뭐 묻기 그렇죠 방법 묻기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은 뭐 어떻게 how 내가 갈수 있을까요? Can I go the bookstore to the bookstore 이런 응용 표현이 있겠죠. How can I go to the bookstore. 그리고 go 대신에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가다란 표현으로 go 대신에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원어민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get이에요. get. How can I get to the bookstore? 그래서 go보다는 get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How can I get to the bookstore? go는 좀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get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How can I get to the bookstore? 어떻게 제가 갈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점점 응용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디로 가는 길을 뭐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알려줄 수 있겠니? 알려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부탁. 됐습니까? 그래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자, A에게 B를 말해줄 수 있겠니라고 얘기할 거야. 말하다가 많은데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때 말해주다는 tell AB죠. 그럼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그렇죠. Can you tell me 그 길을 the way to the bookstore?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bookstore? 이런 표현도 위치를 묻는 방법입니다. Can you tell me the way to? 이 패턴입니다. Can you tell me the way to 어떤 장소? 그럼 이제 can you 나왔으니까 몇 종이 더 남았다? 그렇죠. 세 개가 더 남았죠.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an, will 하고 could, would도 모두 다쓸수 있고 지난 사이면 can you로 부탁할 거고 나머지 will you나 would you나 could you는 좀더 폴라이트한 표현이다. 부탁하는 사정세트 있었죠. 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tell이 사형식 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말해줄 수 있겠니라고도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show란 표현도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Can you show me the way? 됐습니까? Can you show me the way? Show me the money 말고요. Show me the way. 됐습니까? 길좀 알려달라. Show me the way. 됐습니까?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bookstore? 이렇게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Where can I find? 도 썼네요. Where can I find? Okay, find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한번 따져볼까요? Okay, 그러면 find it 아니면 find it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where can I find the bookstore? 이것도 가능하다면 위치 물어볼 때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the bookstore? 위치 묻는 표현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Where is the bookstor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냐? Where can I find the bookstore?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bookstore? How can I get to the bookstore? 여기에 대해서 you can find it 하면 되겠네요. You can find it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쭉 붙이면 되는데 이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전치사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위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전치사들 많아. 그렇죠? 뭐뭐의 앞에. 그럼 you can find it in front of the bakery.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죠. 빵집 앞에서 넌 그걸 찾을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앞에가 in front of 였으면 뭐뭐 뒤에는 behind고 뭐뭐 옆에는 next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의 건너편에 across from. 그 다음에 둘 사이에 between A and B. 그렇죠? 그럼 여기 빠져 있는 거라든지 추가할 거는 next to하고 같은 말 가르쳐 준적 있어요. by도 있고 또 그렇죠 beside도 있고 그럼 beside하고 내가 besides는 주의하라 그런 적 있죠 besides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게다가 뭔가 빠트린 말을 더할 때 쓰는 거고 beside는 next to하고 똑같이 뭐뭐의 옆에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beside the bakery next to the bakery in front of the bakery behind the bakery across from the museum between the police station and the post office 경찰서와 우체국 사이에 빠지는 게 있나? 앞, 뒤, 좌우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런 거 빠졌네요. 문장로에 on 문장 street 됐습니까? 어느 도로에 할때 전치사 뭐 쓴다? on 문장 street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로에 그러니까 문장 스트리트는 명사인데 얘를 where 바꿔주고 싶으면 뭐 in이나 on이나 at이나 하여튼 전치사 붙을 건데 무슨 무슨 도로에 무슨 무슨 거리에 할땐 전치사 뭐 쓴다고요? on 문장 스트리트 문장로에 있다. It is on 문장 스트리트. 됐습니까? 전치사 on도 많이 사용될 거란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예문 돼 있는 거 일단 먼저 보고 중요 표현 다음에 갈 건데요. 뭐 excuse me, where can I find?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안만 길어봤자 아니네요. 이번엔 댐이네요. 미안합니다. Where can I find them? 그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이죠.
뭐 where are men's hats 해도 된다는 거. 이거 대신에 이거 데이니까 where are they 해도 되니까 where are men's hats 또는 where can I find men's hats. 남성용 모자를 찾고 있는 거죠. 뭐 요런 게 남성용이란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요거랑 반대해서 여성용은 뭐겠다? women's 하면 되겠죠. women's hats 됐습니까? 이 불규칙 복수라고 한적 있죠? 저 맨의 복수형 맨이고요. woman의 복수형 women이고요. Where can I find men's hat? 남성용 모자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are men's hats? How can I find men's hats?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How can I find?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How can I find men's hats? Where can I find men's hats? 그 them으로 바꾸고 있죠. men's hats 대신 귀니까 You can find them on the first floor. 1층에서 할때 전치사도 못 쓴다. on the first floor. 1층에 남성용 모자가 있다. they 계속해서 men's hat 대신 왔죠. men's hat are next to the elevator. elevator 옆에 뭐 next 대신에 by라든지 beside 이런 거쓸수 있다. beside the elevator. 옆에. thank you. 뭐 thank you 이랬으면 뭐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다.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my pleasure. that's nothing. 그렇죠. 도와줘서 내가 기뻐. My pleasure. 고맙다는 얘기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Okay, mention. mention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 하면 mention이란 말좀 쓰는데. mention이 뭐예요? mention 하면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고 김똥강아지 이러면 누구한테 보내는 mention이야? 김똥강아지한테 보내는 mention이죠. mention 뭐 하다? 언급하다. 말하다. 누구를 언급하는 거죠. 맞습니까? Don't mention it.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맙다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뭐, my pleasure.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고맙다 그래요? That's nothing. Okay. 그외 표현들. Where can I find backpacks? 데미네요. Where are backpacks죠? Where are backpacks? Where can I find backpacks? 그 다음에 이번에는 it이니까 where is it 하고 있어.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고객센터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where can I find the customer center? 그 다음에 in이도 가능하죠. is there a drugstore in this mall? where에 대한 대답 in 붙였고요. 이 가게에 drugstore가 있나요? 단수니까 여기에 are가 아닌 is가 사용됐죠. is there a drugstore? 약국이 있어요? 뭐 where can I find a drugstore in this mall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where can I find a drugstore in this mall? where is the drugstore?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려줄 때 you can find it이나 them 뭐 이런 거 물었으면 them일 거고요. 이런 거 물었으면 it이겠죠. you can find it on the fifth floor. 5층에서 찾을 수 있다. 또는 뭐 they are on the fifth floor 해도 되는 거고요. they are on the fifth floor. 전치사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전치사가 없다 보니까 전치사는 뭐몇 층에 할 때는 on, 어디 어디 안에 할 때는 in, 무슨 무슨 로에 무슨 무슨 거리에 할때 on 이런 것들 뭐 기회에도 between, across from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뭐 it 뭐 단수를 물어봤는데 이런 거 물어봤는 모양이죠. it's on the fifth floor, first floor, across from the main gate. 이렇게 한꺼번에 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1층에 있고 메인 게이트 건너편에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위치 묻고 답하고 있네요. 그럼 팝 퀴즈 1, 2 들어옵니다. 뭐가 와야 된다?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Okay, where can I find toys? You can find them on the third floor. 3층에서 할 때는 on the third입니다. On the three floors가 아니고요. 오케이. Okay.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었네요. 뭐라는지 모르겠다고 지난번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문장 속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다 한번 외워봤잖아, 그치? 통문장, 통문장,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listen and speak 원이고요. 자, 이거 봐, 뭐 누구 부릅니다. 이 속에 있는 그림, 이집좀 봐, 신발처럼 생겼어. 이런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집은 집인데 어떤 집 그림 속에 있는 이 집을 봐라라고 명령문하고 있죠. 뭐뭐를 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Look at 이런 거 쓰죠. See 이런 거 어색합니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Look at this house는 house인데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집은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 그럼 여기서 받을 때는 뭐로 받겠어? 이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 같이 생기다는 뭐예요? Look like인데 3인칭 단수랑 같이 사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발 셀수 있는데 신발 몇 켤레처럼 생겼으니까 뭐 슈즈야 슈야 슈가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헤이 뭐 이러면 되겠죠. 헤이 봐라. Look at this house. This house는 house인데 어떤? In the picture 하면 되겠죠.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겉같이 생겼다. Big shoes 이런 건 없습니다. It looks like a big sho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좀 이따가도 하겠지만 좀 미리 예고편 하면 여기에 뭔가 생겼댔죠? 그쵸? 이 그림 속에 있는 집을 보라며. 그쵸? 여기 뭐가 생겼댔을지 생각해보고 싶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들켰네. 됐습니까? Isn't 뭐 대신 왔어요? The house in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죠. 됐습니까? 실물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진 속에 있는 집을 보고 신발처럼 생겼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매우 독특해. 뭐이 어휘가 뭐였더라? 유니크죠. 그러나 누구는 나는 무엇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신발 속에 살다라는 말을 신발 속에 사는 것으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 이거 이실 텐데 이는 뭐 대신 왔어요? 더 사우스 인더 픽처 대신 왔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독특해. Very unique. But 난 원치 않아. I don't want 무엇을 to live in a house 하면 되겠죠. I don't want to live in a house.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house.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유니크 얘기했고요. 뭐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게 so냐, such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그러니까 뭐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의향 묻기에서 그럴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의향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신발 발 냄새 날것 같아. 기분이 좀 꼬릿꼬릿해. 뭐 이런 느낌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의향 묻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Live in a house. 그래서 뭐해 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겠죠. 여기 끝에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What kind of House. house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want 무엇을? to live in? 그렇죠. To live in. 그래서 얘가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Do you want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Would you like Would you to? like to live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투부 정서의 무슨 조용법이다라는 거뭐 너무 뻔하죠. 얘 뒤에 있는데. 됐습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뭐 되게 유니크한 집을 하나 보고 사진 속에 있는 유니크한 왜 유니크하죠? 멋같이 생겨서 슈같이 생겨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아 정말 특이한데 여기서 살면 어떨까 그랬더니 뭐 발냄새 날것 같아서 싫다 그랬고요. 유니크하긴 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뭐 어떤 집에 살고 싶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집에 살고 싶다고 하네요. 일단 나는 어디에서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집에서 살고 싶다. 사는 것을 원한다 이러겠죠. 비행기 모양의 집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House of airplane shape.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단어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별 모양의가 뭐여서 별 모양의
그새 또 까먹었죠, 그쵸? 뭐하고, 이거 기억 안 나나요? 그래서 별 모양이가 뭐였어요? Star shape 되었죠. 그럼 비행기 모양은 뭐겠어? Shape 돼요. Plane shape 돼요. Plane shap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이러겠죠. Well, 난 살고 싶다. I want to live in. I would like to live. I want to live 한 다음에 전치사 in. 그다음에 여기에 긴거 보니까 어예요, 언이에요. on 왜 언이냐 하면 airplane shaped house니까 됐습니까? Well,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표현이고 얘를 바꿔 끼우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들 관계사 배웠으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집은 집인데 모처럼 보이는 비행기처럼 보이는 집 이럴 수 있네요. 그렇죠? 비행기처럼 보인다라는 말에 다자 떼버리고 그렇죠? 지금부터 어떤 시죠? 이거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에어플레인 쉐이프드 하우스 대신에 비행기처럼 보이는 집, 비행기처럼 생긴 집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거다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I would like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뭐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을 것 같은데? 예, 대화가 하나 끝났네요. 예, 그래서, Hey, look at this picture. I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그래서 the house in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 Oh, the house is very unique, but I want to live in a shoe.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Say, well,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shaped house.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하면 여기에 있는 걸은 신발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대죠? 아니요. 그럼 걸은 어디서 살고 싶대요? Shaped 에어플레인 house에서 살고 싶대죠. 그럼 왜 그런, 여기서 좀더 응용하면 왜 비행기처럼 생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아니에요. 뭐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뭐나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답은 없죠. 왜 비행기 모양으로 생긴 집에 살고 싶다고 했을까요? 꿈이 조종사이기 때문이죠. 꿈이 조종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맨날 앉아가지고 비행기 조종하는 막 상상 막 하면서. 그래서 또 왜 비행기 모양의 집에 살고 싶다고 했을까? 그래서 꿈이 뭘기 때문에 그럴까? 나의 꿈이 비행기 타보는 거. 비행기를 왜 타죠? 해외여행 가려고. 여행 다니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렇죠. 여행 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건뭐 여자아이는 신발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내용 파악하면 안 되는 거.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아이는 그 집이 픽인더 픽처 속에 있는 디스 하우스가 어때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의향 묶기죠. 이거의 중요한 표현. What kind of a 플러스 명사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했더니 airplane shaped house에서 살고 싶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에서 여기서 뭐가 날라가 버렸죠? Who are we cheese? 그렇죠. which is가 생략된 거죠. Okay. look at this house 뭐 that is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래서 뭐 플러스 뭐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날라가 버린 거죠. Look at this house which is in the picture. That is in the picture. The house in the picture looks like a big shoe. 그래서 a big sho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does it look like? 그렇죠. 뭐 같이 생겼니라고 묻는 거죠. What does it? 뭐 같이 생겼어. big shoe처럼 생겼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를 읽고 나서 뭐 대답할 수 있는 대답과 없는 대답에서 What does the house in the picture look like?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The house in the picture는 뭐 같이 생겼니? 그랬더니 비행기처럼 생겼죠? 아니요. 그렇죠. 됐습니까? Big shoe처럼 생겼다는 거.
그래서 the house in the picture is very unique. 그래서 very를 쓸수 있는 건 so예요, such예요. So죠. Such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it's a it's such a unique house. 명사를 넣어줘야 되죠. Such를 썼을 때는 it's such a unique house. 그리고 such는 조심해야 될 게 어의 위치가 어 such가 아니고 such어 해야 된다는 거. It's such a unique house. 됐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리디는 참 착하지만 so는 뭐가 좀 까탈스럽고 such는 뭔가 좀 까탈스럽다. so는 뭐가 없어야 쓰이고 그렇죠. 명사가 없어야 쓰일 수 있고 서치는 거꾸로 명사가 있어야지만 쓰인다. 이걸 왜 비교해? 전부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매우란 뜻으로 쓸 수 있는데 뭔가 좀 아무거나 다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It's a very unique house 해도 되고 It's very unique 다 해도 돼. 얘는 명사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 It's very unique 해도 되고 It's a very unique house 근데 so는 it's very, it's so unique 밖에 안 되고 such는 it's such a unique house 까지 있어 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난 신발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거리, 여기에 이 대화를 읽고 나서 Where doesn't the boy want to live? 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죠. Where doesn't the boy want to live? 무슨 질문이야? 그 남자애는 어디에서 살고 싶지 않니? 라는 질문이었죠? 네. Where doesn't he want to live in? 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 다만 Where doesn't the girl want to live in?은 대답할 수가 있죠. 어디에서 살고 싶진 않다? In a shoe. 신발 속에서 살고 싶지 않고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많이 얘기했습니다. I want to live a house가 아니고 live in a house니까 살아있네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뭐 do you wa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Would you like니까 I would like고요. I'd lik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I'd like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나는 비행기 모양의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자 비행기처럼 보이는 집 하고 싶으면 이 an airplane shaped house는 a house which looks like an airplane. 그렇죠. Looks like an airplane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조심해야 될 건 위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가 어떤 꼬라지를 와야 될지 이거 한번 길어봤자 it인데 it look이겠어요? it looks겠어요? it looks 그렇죠. A house which looks like an airplane 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사 배웠으면 이쯤은 응용할 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대화들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정말 딥하게 살펴봤죠. 헤이. It looks like a shoe. shoe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Well.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So.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Well,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shaped house. 이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대화 클래스 카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례합니다. 식당이 있나요? 이 쇼핑몰에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가 있니?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한 개가 있니야? 여러 개가 있니야? 한 개가 있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쇼핑몰에 라는 말은 전치사 뭘 붙이겠죠? 네. 그래서 이 쇼핑몰에 하고 싶으면 In this ma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있니? Is there a restaurant? 어디에? In this shopping mall. 있습니까?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Okay. Where is a restaurant in this mall? Where can I find a restaurant in this mall? How can I get to a restaurant in this mall?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딨니? 있나요? 됐습니까? 식당 있나요? 지금 보이는 거 식당 있나요? 식당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restaurant?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a restaurant?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a restaurant in this mall?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죠, 이거는. 그 다음에 좀 이따 물어볼 건 excuse me 하고 excuse me 하고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 주세요. excuse me 하고 excuse me는 뭐가 다를까? 됐습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좀 정말 뜨악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놔 이러고 있었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건 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딱 붙여놨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excuse me 하고 excuse me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는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하면 이 완전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excuse me 하고 excuse me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 아는 사람 없나? 뭐가 다른지?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예. 자, 의향 묶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yes 있다고 했고요. Yes, there is a restaurant in this mall이라고 한 거고요. 나 어떤 종류의 음식을? Food.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해도 되고 would you like? 됐습니까?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뒤에 생략된 말은 뭐 하는 것? To have, to eat 이런 게 생략되겠죠.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have? Would you like to eat?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고 싶어요? 라고 물었는데 아 중국 음식을 원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음식을 China food 하면 안 되죠? 네. 차이나를 국가 형용사형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I want 해도 되고 I'd lik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I'd like 뭐? Chinese food. 됐습니까? 그래서 Chinese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at kind of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종류의 중국의? What kind of food? Chinese food. 중국 음식 먹고 싶어 하고요. 짜장이 제일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훌륭한 중국 식당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저 넌치사 붙이겠죠. 그렇죠? 전치사 뭐 붙이겠다? On. 그리고 여기에 5층 몇 개? 한 개. 다섯 번째 층이죠. 5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훌륭한 뭐 great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Amazing, 뭐 fantastic, 뭐 awesome, 뭐 cool 뭐 이런 거 가능하죠. 멋진 할 때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어디에? On the 그렇죠.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최상급처럼 뭘 좋아해? 더를 좋아하죠. On the 5th floor. 다섯 번째 층 한 개니까 여기다 S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There is a great restaurant on the 5th floor. 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뭐 예 대신 쓸 수 있는 거 쭉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사 이런 거 쓰고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더 좋아하고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 고맙다 그러겠죠. 땡큐 뭐 you're welcome 뭐 이럴 수도 있고 대화 끝날 수도 있네요. 대화 끝났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excuse me is a restaurant in this mall. 내용 파악하면 좀 배고픈 사람 식당 찾는 사람은 남자야. 됐습니까? 네, 남자가 식당 있냐고 물어봤고 여자는 있다고 했고 무슨 종류의 음식을 원합니까? 했어. 그랬더니 남자가 중국 음식을 원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층에 뭐가 있다? Great Chinese Restaurant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남자가 대화가 끝난 다음에 3층으로 가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글을 읽고 뭐 사실인 거 아닌 거 뭐 대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쭉 하면 식당 찾는 사람은 여자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중국 음식 먹고 싶은 사람은 여자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남자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좀 이따 5층 갈 거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남자가 5층에 뭐 찾아갑니까? 중국 음식점 찾아가서 뭐 먹겠다? 중국 음식을 먹겠죠. 이렇게 묻고 답할 때는 잘 아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왜 자꾸 틀리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excuse me와 excuse me의 차이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얘기했었고요. 위치 묻기였고요. 그 다음에 의향 묻기. Okay.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니까 여기에 to eat이다 아니면 eating이다 둘 다 되느냐 하나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했죠. 둘 중 뭐냐 둘 다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죠.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거 둘 중에 뭐냐 이렇게 된 거고요. I'd like는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절대로 차이나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중국 음식, 중국 차이나고 음식 푸드는 차이나 푸드 왜안 돼요? 안 된다고 이놈 새끼야. 됐습니다. 오케이. 차이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there이 또 있다는 얘기, 있다 표현 되게 좋아하네요.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great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요 표현 몇 층에 할때요 표현 쓴다는 거. 전치사 on 쓰고 순서를 나타내면 더 좋아하고 5층은 한 개니까 여기다 복수형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례합니다는 excuse me인데 excuse me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뭐라고요? 라는 뜻이야 이건. 오케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야? Excuse me는? 그렇죠, 못 알아들었을 때 쓰는 거야 이건. 뭐 앞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음표 있고 없고가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거 해놓고 이런 문제 냈었다니까? 나쁜 새끼 이거. 무지하게 틀렸습니다. 아무 봐도 틀린 게 없거든. 그렇습니까? Excuse me가 아니라는 거. Excuse me. Is your restaurant in this mall? Where is a restaurant in this mall? Where can I find a restaurant in this mall?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what kind of 의향묻기 would you like? 자, 그래서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Do you want to? do you want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to eat이야, eating이야. To eat. 그렇죠. Do you want to eat이겠죠?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have?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 Would like 뒤에는 다 되지만 would like는 want야. 그래서 I'd like, I want Chinese food. 여기에는 to eat이 생략된 거야, eating이 생략된 거야. To eat만. I'd like라니까. I'd like 아니라니까. I'd like to eat. I'd like to have. Chinese food. 중국 음식 먹고 싶어요. There is a cool, 뭐, amazing. 많죠? awesome. 근데 뭐, amazing이나 awesome 쓰면 여기 on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There is an awesome Chinese restaurant on the fifth floor.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의향 묻기하고 위치 묻고 답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당 있니? Is there a restaurant 어디에? In this in this mall. mall?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너는 원하니?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Do you eat? want? Would you like? Yeah. I'd like. Chinese food. 오케이. 이따 표현. 그래서 there There is is a a great great Chinese Chinese restaurant. restaurant in on the fifth floor. 그래서 on the fifth floor. 더도 있어야 되고 온도 있어야 되고 fifth 뒤에 단수명사. Thank you.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오케이. 실례합니다. 어디에서 이제 확실하게 위치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성용 할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격?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단수겠어, 복수겠어.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excuse me. 어디에서? Where?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Can I find?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필요 없고요. 무엇을? Women's shoes.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위치 묻기. 오케이. 얘 대신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뭐 그것들 어디 있어?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갈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위치를 묻는데 방법을 물으면서 위치를 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도 똑같이 위치 묻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위치를 물을 땐꼭 where만 써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women's shoes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야, they야. 그렇죠. 뒤에서 받을 때 they나 them이나 이런 것들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 어디에서? 2층에서. 2층에서 2층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on the second floor. floor 하고 쉼표 하면 되겠네요. on the second floor 쉼표 뭐뭐 옆에네요. next to the elevator 이렇게 쉼표 하고 하면 되겠죠. 너는 찾을 수가 있다. You can find you can find what them them where on the second floor floor. on the second floor 그렇죠. 그 다음에 day r 또 쓰나? 오케이. Okay. They are 썼네요. 그것들이 있다 썼네요. 쉼표 해도 되는데 다 새로운 문장인데 They are 어디에? Next to the elevator. 맞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them이나 they나 전부 다뭐 대신 왔어요? Women's shoes. 돈은 필요 없고 You can find women's shoes on the second floor. Women's shoes are next to the elevator. Elevator 옆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이 표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반복해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전사 on 더 뒤에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 단수 명사 데이가 뭐 대신 왔다 뭐뭐 옆에 대신 쓸수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엘리베이터 옆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성용 신발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그러니까 고맙다 이러고 끝나고 있네요. 대화는 천만에요. 천만에요.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몇 가지 얘기해 드렸죠? 오케이. 좋아. 오케이. 뭐 여기 안 얘기하는 거 없네. 오케이.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오케이. 얘 대신 쓸수 있는 표현들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오케이. 얘 대신 쓸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You can find it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On the second floor. It is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Next to 대신 쓸수 있는 거.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대신 쓸수 있는 거. Okay, thank you 대신 쓸수 있는 표현도 이제 슬슬 알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excuse me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선생님 한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기꾼한테 속지 마시고요. 오케이.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대신 쓸수 있는 거? How can I get the How can I find women's shoes?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How can I find? 그 다음에 그것들 어디 있어요? 이래도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Where are Where are women's shoes? they? 그렇죠. Where are women's shoes? 여성용 신발 어디 있어? Where are you women's shoes? Where is는 안 됩니다. shoes가 복수니까. Where are women's shoes? Where are they? 하고 똑같은 규칙. 뭐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요. Okay. It 안 되는 이유는 저 데미 뭐 대신 왔으니까 women's shoes 대신 왔으니까 복수형을 받을 수,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봐야 되겠고 똑같이 뭐 women's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next to 대신에 by나 beside 뭐 they are by the elevator, they are beside the elevator. Welcome.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Don't mention it. 저의 기쁨입니다. my pleasure. My pleasure.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아니에요. That's nothing. 아, 별것도 아닌걸요. 이런 다양한, 이거 말고도 뭐 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뭐, thank you는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I.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Okay, appreciate it인데 appreciate it, appreciate it.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고마워하다라는 뜻이에요. It's your help 대신 왔겠죠. I appreciate your help. Thank you for helping me. I appreciate it. appreciate it.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했냐면 appreciate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서로 생뚱맞게 관계가 없는데 그 중에서 고마워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내용 파악해 보면 여성용 신발을 찾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죠. 됐습니까? 왜 찾고 있어요? 몰라요, 그건. 자기 신을 아는지 선물인지 그건 몰라요. 그니까 그래서 why does the girl want to find women's sho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돼요. 됐습니까? 하지만 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 신발은 어디에 있고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고 정확한 위치는 어디 옆이다? The elevator. 저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는 이제 여성용 신발을 찾아갈 것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여자가 찾아가겠죠. 예, 요런 거 살짝 바꿔놨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대화, 위치를 묻고 답하는 대화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게 점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May I help you? 그렇죠?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또 Could I help you? Do you want to Do help? you need? Do Do you you need need? Do you need my my help? 다 Do you need my 가르쳤는데. 너내 도움 필요하니? 이런 것도 Do you need my 가능하죠. Do you need my help? 맞습니까? How can I help you? 이라고 가능하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Can I help you? 도움을 주겠다라는 표현하고 도와달라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됐습니까? 진짜 근데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자, 이 watch가 나올 건데, watch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겠어? 복수로 표현되어 있겠어? 복수. 그렇죠? watch is가 되어 있고, 나는 찾는 중이다. 이거죠? 나는 찾는 중이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요? 이런데요. 자, 한 개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 개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 개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죠. 시제하고 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나는 찾는 중이다. I'm fine. I'm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허야. looking I'm for looking for watches. watches. 됐습니까? 난 시계를 찾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Or 내가 찾을 수 있나요? Where find. 이시야, 댐이야. can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m? 됐습니까? I'm looking for watches. Where can I find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위치 묻는 표현인 거죠. Where can I find?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 이거 대신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말로 좀 이따 대답해 주실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finding 하면 안 돼요. I'm looking for야.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중이면 looking for야.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뭐뭐를 찾다. 그 다음에, 돌보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쵸? 돌보다는 또 뭐였는지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look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뭐 표현들, 뭐 사전에서 단어를 찾다 이런 것도 가르쳐 줬었죠. 그치, 유연아?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다는 뭐였더라? 오! 우와, 멋있는데? 됐습니까? 와, 지린다, 와. 오케이. 자, 3층에, 그것이 3층에 있는 거야? 그것들이 3층에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것들은 3층에 있다 하고, 쉼표하고, 뭐뭐 옆에네요. 화장실이 뭐죠? restroom. 그렇죠. 보통 뭐 toilet이나 뭐 bathroom 이런 거 쓰는데 bathroom은 집에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뭐 이렇게 좀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합니다, 보통.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있다 이럴 것 같네요. 그것들이 있어요. They are 어디에니까? 전치사 on three floors 하면 되겠죠? 그렇죠. On the third floor. 그러니까 they are on the third floor. 뭐 they가 뭐 대시고 왔는지 굳이 안 물어봐도 되죠. 다 생각하고 계시죠. They are on the third floor. 쉼표. Next to the restroom. 됐습니까? They are 놓은 거죠. They are on the third floor and they are next to the restroom. 됐습니까? 오케이. 하필 화장실 옆에 있네.
그러니까 시계가 잘안 팔리나? 좀 뭐랄까 좀 홀대 받고 있네요. 홀대.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d room. 오케이. 뭐 그랬더니 땡큐 이러고 있고 또 you welcome 하나? 안 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can I help you 대신 쓸수 있는 표현들 뭐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Can I help you? 그다음에 I'm looking for watches. Where can I find it? 하면 안 되는 거. 뭐 너무 뻔한 거 묻고 있죠. 근데 틀리더라고. Okay, it is 하면 안 되는 것도 똑같이 얘기했죠. It is 하면 안 되는 이유, it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on the third floor, 쉼표, next to the restroom. Thank you for helping me. 뭘 찾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시제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can I find them 대신 쓸수 있는 건또 뭐냐 이런 것들 했습니다. 자, 그래서 can I help you 대신 쓸수 있는 건 may I help you help you 이번엔 you를 넣어볼까? 우드 썼네 이거 뭐야? Will you help me? 도와달란 거죠. 넌 필요로 하니? Do 무엇을?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또는 would you 나왔는데 would you want me to help you? 이런 것도 가능하죠. Would you want me to help you? Would you want? 너는 뭐 하니? 원하니? 누구를? 네가 뭐 하는 것을? 그렇죠. Want A to do를 써서 Do you want me to help you? Would you like me to help you? 이것도 가능하겠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You를 써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 Do you need my help? Do you want me to help you? 넌 내가 너를 도와줬으면 좋겠니? 5형식 문장. Want A to do 써서 Do you want me to help you?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you help me? Could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I'm looking for watches. Where can I find the watches? 대신 왔으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죠. Watches는 단수인 it이 아니고 them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복수니까. 그래서 그것들 어딨니? 해도 되겠죠.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거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m?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 watches? Where are they? 또는 how can I find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watches, the watches 대신 왔으니까 watches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aurant. Thank you. 뭐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별거 없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화인 communicate. 오케이, communicate에는 이제 뭐 의향도 물어보고 What kind of 나오겠죠, 뭐, 뻔한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아까 안 했구나, 내가. 카인드에 대한 얘기를 안 했구나.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치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게 섞여서 나올 거예요. 참, 아까 전에 뭐, 대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뭐, 시계 찾는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남자가 남자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위치를 알려줄 때 시계는 어디 있다? 3층 화장실 옆에 있다. 됐습니까? 네, 커뮤니케이트 클래스 카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에 온걸 환영한대요. 그렇죠? 네, 웰컴 투뭐 이런 거 쓰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주겠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렇죠? 보통 이런 말은 손님이 하는 거예요, 점원이 하는 거예요. 정원. 점원이나 종업원이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손님이 와갖고 도와드릴까요?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저는 이틀 동안 묵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디 온건뭐 이거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어디에 온건 환영한다. 뭐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는 뭐 어떤 숙박 시설의 한 종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냐면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 이틀 동안 묵을 방안 만길어봤자 그것을 원한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이틀 동안 먹는다는 얘기인가? 이틀 동안 먹을 방인가?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거 나오죠? 의향 묻기. 그쵸? 어떤 종류의 방을 너는 원하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존재 유무를 묻고 있습니다. 있나요? 그렇죠? 그럼 방은 방인데 어떤 방? 정원이 보이는 방이 있나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너는 갖고 있다 이런 말이 생각되겠죠. 너는 갖고 있는데 뭐를? 사랑스러운 정원. 그렇죠? 요거 사랑스러운이란 단어가 이과에서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로 다뤘던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무슨 시예요? 어찌 정원이야? 어떤 정원이야? 뭐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죠? 그렇죠? 네, 그렇지요. 우리 정원 참 예쁘지요. 한 다음에 누가 우리 숙소의 모든 방은 뭐를 갖고 있다? 정원 뷰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정원 뷰를 갖고 있지만 벗이 들어갈 거고요. 뭐는 없다. 침대 한 개가 없는 침대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침대들이 없다. 어디에 방에는 지금 어디였더라 여기가?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옥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진 않죠. 그렇죠? 침대가 없는 거죠. 옛날식 스타일대로 하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침대 아닌 데서 자는 거를 되게 막 어색해하고 신기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리 아파하고요. 됐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의무를 묻고 있죠. 그렇죠? 내가 뭐뭐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묻기죠. 어디에서 바닥 위에서 이러고 있죠. 이렇게 의무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내가 뭐뭐 해야만 합니까? 라는 거. 그다음에 네, 너는 그래야만 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셔. 그래야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자야만 한다? 그래서 왼발 침대가 아니고 바닥에서 자야만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표현. 시험 삼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T로 시작하는 그 단어인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T로 시작하는 그 단어인데 뒤에 뭐 어떤 형태면 노력하는 거고 어떤 형태면 시험 삼아 해보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먹을 수 있나요? 이건 그렇죠? 위치 묻는 거죠. 그렇죠? 아침 먹을 수 있는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뭐할수 있을까요? 아침을 뭐 제가 아침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는 아침 먹을 수 있다. 어디에서? 자, 이 식당은 레스토랑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레스토랑트는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거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은 딱밥 먹기만을 위한 공간이니까 T로 시작하는 그 룸이야.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주방 옆에 있는 식당에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좋아요. 남해병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주는데, 한 개를 줘요. 여러 개를 줘요. 한 개를 주니까, 비동사 둘 중에 뭐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뭐 이러면서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Welcome to 전주 한옥 하우스. May I help you? Welcome to 하면 어디 오신 건 환영합니다. 뭐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죠. 뭐 게스트하우스 알아두시고 얘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아까도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도움을 주겠다라는 표현인데 you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도와달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는 원한다 하면 되겠네요. I want I want 또는 I'd like. I I'd like what? room, 룸이 몇 번째 나와요? 대화 속에? 두 번째.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룸이죠. 룸은 룸인데 어떤 for 2 days 됐습니까? 뭐 days 해도 되고 night 해도 되고 for tonight. 그러니까 몇박 며칠? 2박 3일. 2박 3일 있을 방을 원한다. 그렇죠. 2 days 하면 안 되네요. 3 days네요. I'd like a room for 3 days 또는 tonight. Okay. I want a room for tonight. Okay.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틀 잘 빵이라는 표현 요렇게 한다는 거. 전치사 요런 거 쓴다라는 거. 이거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A room for tonight. 이틀 잘 방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관광객인 것 같고 투어리스트죠? 투어리스트인데 어디 놀러 왔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왔는데 얼마 동안 있을 거다? 2박 3일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의향 묶입니다. Well, 어떤 종류의 방을? What kind of room을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해도 되고?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할 수도 있고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종류 묶이고요. 좀 이따가 이제 kind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란 뜻으로 뭐 이게 친절한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종류라는 건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종류란 뜻의 다른 단어가 뭐가 있냐. 옛날에 뭐 S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그랬더니 뭐 존재의 의무를 묻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는 갖고 있니? 이럴 수도 있고요. 진짜로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딱 생긴 걸 봐서 너는 갖고 있니겠네요. 그렇죠?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what? A room이죠. Do you have a room? 그렇죠? 룸은 룸인데 정원이 보이는 하고 싶으면 with a View. 그쵸,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이런 거 비워놓고 물어보는 거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정원이 보이는 방, 이런 표현 어떻게 하느냐. Room with a garden view. 비행기 모양으로 생긴 집, an airplane shaped house. 정원이 보이는 방,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이런 거 비워놓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중학교 선생님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어휘, a room with a garden view.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한 적 있어요. 뭐뭐를 가지고 있는 방이니까 뭐뭐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이 되죠. 그쵸? 썼잖아요. 네. 뭐뭐 한다 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헤이, 그러면 너는 갖고 있다 이러겠죠? 너는 갖고 있다. You have. 가든 셀 수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말 써야죠. A lovely garden. You have a lovely garden. Lovely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Lovely는 kindly하고 같은 급이죠. 뭐 lovely하고 kindly하고 같은 급인지 아닌지 얘기해 주시고요. 뭐 lovely는 friendly하고 같은 급이죠. 뭐 같은지 아닌지 얘기해 주시고요. 뭐 코스틀리하고 같은 급이죠? 아닌지 아닌지 얘기해 주시고요. 코스틀리가 뭔 뜻이었더라?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 오케이,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복습을 안 하네요. 오케이,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뭐 여기서는 이런 표현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냐? 요 다 요 어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yes we do 뭐 이런 건데요. yes we do인가 봐요. yes we do. 이 do가 뭐 대신 왔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do를 보고 대동사를 했으니까 뭐 대신 온 거죠. yes we do.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아무래도 이과의 문법이 그거라서 이거 그거일 것 같아. 이거 이과의 문법에 이런 거 있죠. 괜찮아. 그렇죠? 이 모든 방 이란 표현.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숙소에 있는 모든 방. 앞만 길어봤자, 뭡니다. 그쵸? 데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오케이.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죠.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정원 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네요. Every room이야. Every rooms야. Every room. Every room은 room인데, 어디에 있는? Guest house. In our house. 됐습니까? Every room in our guest house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have야, has야. Has a 정원이 보인대. Has a garden view. 됐습니까?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But 오케이. 침대들이 없네요. 그렇죠. There are no beds. 됐습니까? 여기에 복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there is 아니죠. There are no beds. 어디에? In the room. 됐습니까? In the rooms 했네요. 방들에. 뭐 in the room 해도 되지만 in the rooms.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고요. 얘뭐 대신 왔냐라는 거. 그 다음에 every room in our house 여기에 뭐가 생겼겠냐라는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have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 똑같은 표현을 all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all을 써도 모든 방이란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뭐 have a garden view. 정원이 보인다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망설였는데 정원 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have a garden view.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없으니까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방들에는 침대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yes we do. 됐습니까? 우리 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들 every house in our house는 every room in our house는 뭐 한다? 무엇을? a garden view. but 없다. 여러 개가 없다. There are no beds. 어디에? In the rooms. 오케이. 그러니까 정원은 다들 보이지만 침대는 다 없어. 그러니까 모든 방에 가능한 건 정원 보이는 거고 불가능한 건 침대에 누워 자는 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묻죠. 내가 해야만 합니까? 이러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자야만 합니까? Have to sleep. 됐습니까? Do I have to sleep? 그 다음에 어디에 서니까? 바닥 위에 서니까? On the floor. 됐습니까? Okay.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Okay. 그래서 요 표현 중요하죠? 됐습니까? Do I have to sleep? Okay. 의무를 얘기하는 거. 뭐뭐 해야만 합니까?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Okay.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yes, you do. 이게 또 대동사죠? 뭐 대신 왔는지 생각해 두면 되죠. Yes, you do. 할때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냐. 얘 그렇단 얘기는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에서 뭐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니까 한번 해보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I'll give it a try. 그렇죠.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보겠다. I'll give it a try.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다. I'll give it a try.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I will try 뒤에 블라블라 이렇게 해도 되죠. 나는 해보겠다. 뭐 하는 것을. 무엇을 해보겠답니까? 어디에서 뭐 하는 것을 해보겠다요? 그렇죠. 바닥에서 자는 것. 바닥에서 잠자다를 바닥에서 자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try의 뜻이 시험 삼아 해보겠다라고 하려면 바닥에서 자는 것이란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바닥에서 자겠다는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거 물어봅니다. 밥 먹을 수 있는 위치 묻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무엇을? Breakfast. Where can I eat breakfast? Where can I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위치 묻기가 나왔죠? 오케이. 위치를 물었으니까 위치를 대답해 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넌 먹을 수 있다. 침을. 이겠죠? 넌 먹을 수 있다. You can You can eat. You can have. breakfast Where? 어디에서? in In the dining room. 다이닝룸은 다이닝룸인데 어떤? Next to the kitchen. 됐습니까? Next to the kitchen.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얘도 사실은 뭐가 생겼댔죠? 그렇죠? 여기에 얘가 이제 주방 옆에 있는 식당이라며.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넣어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In the dining room, in the restaurant 아닙니다. In the restaurant 아니라는 점도 조심하시고요.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오케이. 그랬더니 뭐 오케이, I see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알겠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알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아침 식사를 어디서 할수 있는지를 알겠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오케이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방이다. You are 너는 있다 이 말이네요. 어디에? In the 나비룸. 안 되겠죠. You are in the 나비룸. 너는 나비방에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한 개를 주니까 Here is your key 하겠죠. Here is 단수명사. 여기에 뭔가 있다. Here is your key. 그러니까 열쇠 잃어버리면 이제 다시 한 열쇠 하나 더 주면서 한 5만 원쯤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누가 열쇠 씁니까? 번호 키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자동으로 번호가 바뀌죠. 손님 바뀌면. 오케이. 옛날에는 열쇠로 했습니다. 땡큐.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May I help you?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d like 대신 쓸수 있는 거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이틀 묵을 방. 아, 참, 3일 묵을 방, a room for two nights. 됐습니까? 3일 묵을 방이니까 두 방을 보낼 방인 거죠. 2박 3일용 방, a room for two nights. 됐습니까? 이 표현도 전치사와 합쳐서 2박 3일용 방, a room for two nights. 이렇게. 그 다음에 kind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의향 묻기였죠.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뭐, do you want 하고 갔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이 표현 잘 알아들어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는 게 전사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정원이 보이는 방,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라고 물어봤죠. You have a lovely garden. Lovely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얘기했고요. Okay, yes, we do. Every room in your house has a garden view.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얘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요. 똑같은 표현을 뭐로 했을 때, 올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뭐 여러 개가 없으니까 there is가 아니라는 건뭐 여러분 중1도 아니고 복수명사니까. 그 다음에 참 n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안 그랬나? 너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어. 아우, 마스크에 뭐 터시터시하게 자꾸 입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의무 묻기. Do I have to sleep? 내가 자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 오케이. 이거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너는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있니? 라는 표현도 똑같은 의문문인데 이건 갑자기 왜 물었을까?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데 갑자기 왜 물었을까? 그렇습니까? 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고 있니? 이 노우 동사 쓰겠죠? 노우를 어떻게 바꿔서 쓰죠, 이거? 그렇죠? 이거 하면서 갑자기 이건 왜 할까? 그 다음에 Yes, you do. Yes, I do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보세요. Yes, I do. Yes, I do 하면 왜안 됩니까? Yes, I have to sleep on the floor니까 나는 바닥에서 자야만 한다죠. 이거를 I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do가 뭐 대신 왔는가? Yes, I do. 그다음에 I'll give it a try. 통째로 알아둬야 될 중요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 방법이 I will try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있고요. I'll try blah blah. 그 다음에 위치 묻기 Where can I have breakfast?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여기에 뭐가 생겼댔냐 이런 얘기 했죠. Okay. In the dining room이라는 이 표현 레스토랑트가 아니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next to 대신 쓸수 있는 것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I know 하면 왜안 되는지 I know는 왜안 되는지 Okay, you are in the living room. Here is your key. 여기에 단수 명사 왔다는 얘기했고요.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Okay. 자,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You가 들어가면. Do you need my help? 그렇죠. Do you want me to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람은 워커고, 이 사람은 게스트라는 거. 게스트에 찾아온 게스트는 워먼이다, 맨이다. 맨.
맨이다. 아, 참,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할까요? 아, 내용 파악은 나중에 하자. 그렇죠. 그래서 I'd like는 I want 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들어가겠고 room for tonight 2박 3일 용방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kind의 뜻이 여기서는 친절한이 아니고 종류란 뜻이고 바꿔 쓸수 있는 게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sort 또 type what sort of room would you like? sort입니다 type이고요 what type of room would you like? What type of room? What sort of room would you like? 종류란 뜻에 뭐 kind, sort, 뭐 이외에도 group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group도 종류란 뜻이 있어요. group 이것도 종류란 뜻으로 집단이란 뜻도 있지만 종류란 뜻도 있기 때문에 What group of room? What type of room? What kind of room do you want? would you like to have?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그래서 정원이 보이는 방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오케이. 오션이 보이는 방. Ocean vie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뭐를, 여기 위세 다양한 뜻 중에서 뭐를 가지고 있는 이죠?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 A 그렇죠.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그리고 얘를 쪼물딱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네. Which has 또는 A room having a garden view도 가능하겠죠. A room having a garden view.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오케이. 그럼 얘는 동명사야, 현재 문사야. 답은 벌써 여기 있네. 현재 문사죠. A room having a garden view. 됐습니까? A room with a garden view, a room having a garden view,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의 형태 조심해라. 단수죠? 팩트 체크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 오케이. 그래서 코스트가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비용. 동사로 쓰고요. 비용이란 명사의 뜻도 있죠. 그럼 코스틀리는 뭐겠어?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는 요거 안 했다고요? 했잖아. 됐습니까? 명사에 ly 붙인 애들 조심하라 알겠습니다. ly 붙였다고 다 부사 아니다. 니네 교과서가 조금 다른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는 좀 교과서가 내용이 좋아. 잘 만들었어. 내가 중등 교사라면 다른 교재 안 쓰고 이거 쓸것 같아. 오케이.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죠. 오케이. lovely 조심해야 될 거. costly가 expensive. 그래서 ly 붙여 명사에 l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것도 얘기했었던 거고요. 자, yes we do 대동사니까 yes we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garden view. view. 그렇죠. Yes we have our room with a garden view. 예, 우리는 garden view를 가진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방만 garden view죠. 아니요. 그렇죠. 모든 방이 다 가든 뷰죠. 저 정원을 예쁘게 막, 저 돈을 막 몇억 들여가지고 막 예쁘게 꾸며놨어. 그렇죠? 근데 방이 한 방에서만 보여. 뭐하러 그돈 들여? 했습니까? 이렇게 배치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 한옥, 여러분 뭐 나중에 건축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집 구조 중에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정이라는 구조가 있어, 중정. 가운데 중자에 무슨 정자일까? 아래쪽 그렇죠. 정원 정차죠. 그렇죠. 가운데 정원이 있는 이런 구조고요. 보통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둘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들이.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출입은 여기에 뭐길 통로를 하나 이렇게 내 가지고 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각자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고 여기에 이제 가든지 전부 다 보이게 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조는 어떤 동네에서 많이 쓰냐면 뭐 외부 환경이 좀 척박한 동네
외부 환경이 좀 좋지 않은 동네, 뭐, 많이 춥다든지, 많이 덥다든지, 뭐 이런 동네에 이렇게 중정 구조를 가지게 되고, 중정 구조를 하게 되면은 중, 가운데, 이렇게 바깥쪽은 그냥 맨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맨바닥.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뭐 물이 있거나 좀 넓게 해갖고 물이나 나무나 식물 같은 것들이 막 자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여름에 공기가 여기는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이쪽은 바깥쪽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시원하니까 천천히 뜨거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지금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는 공기가 위로 막 올라가요. 그렇죠?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자란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중정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물도 있고 식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기는 따뜻하겠어, 뜨겁겠어. 아, 참 따뜻하겠어, 시원하겠어. 그렇죠? 그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쭉 모든 방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방들이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겨울에는 여기 다 닫아버립니다. 창문 다 닫으면 두꺼운 뭐그 토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벽들이 뭐가 높습니까? 비열이 높죠.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뜨겁거나 차갑게 만드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만큼 뜨겁거나 차갑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뜨거워지지도 않고 쉽게 차가워지지도 않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방안까지 들어오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흙 같은 재료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새 과학 열심히 하고 있죠?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갔나요?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나요? 좀 끝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까 전에 그렸듯이 모든 방이 가든 뷰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중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했냐. 여기에 이제 Yes, we do가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했고요. 그 다음에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그러니까 모든 방이 다 garden view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all을 썼을 때 어떻게 되냐. All rooms in our house. 암만 길어봤자 day죠. 얘는 얘를 꾸며줄 뿐이죠. 그러면 they have야, they has야. They have a garden view. 똑같은 표현인데 all을 썼을 때는 all 뒤에는 all book이야, all books야, all money야, all books, all money 됐습니까? 그렇죠? All my money 쓰잖아, 내 모든 돈 됐습니까? 근데 all books니까 암만 길어봤자 they고 they have의 구조가 되는 거. 근데 똑같은 뜻인데 every room 하면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문법 every하고 each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every든 each든 뒤에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뭐라고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 every money. every가 one이란 뜻이라니까요. 아, every. 그럼 뭐밖에 안 되는 얘기야? every book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every 뒤에는 셀수 있고 단수라야 돼.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단수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every water 이런 거본적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네. every room in our house는 암만 길어봤자 is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have 써놓고 만약 틀렸냐면 장난치나 이런 되겠죠. it have가 어딨어? it has지. 됐습니까? 그리고 in our room은 걸리적 걸 경상도 사투리로 걸그치는 놈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우스가 갖고 있단 말이야. 하우스가 가든뷰 갖고 있단 얘기야. 룸이 가든뷰를 갖고 있단 얘기야. 룸이 갖고 있단 얘기죠. 얘는 얘를 뭐 해줄 뿐? 꾸며줄 뿐. 문장의 주어는 룸입니다. 룸.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 주인공은 얘라는 얘기 맨날 했죠. 그래서 얘가 아까 전에는 똑같이 하우스인데 왜 has가 아닙니까? 얘는 얘를 꾸며준다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니까? They have a garden view. It has a garden view.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생겼던 말은 아까랑 똑같죠? Every room which is가 생겼죠. Every room which is in our house. 우리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 다시 말해 그것들은이야, 그것은이야. 그거는 It has a garden view.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건 주인공이 안 됩니다. 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리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노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는데? Not. 오, 그렇지. Not any. 그러면, no를 not any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왜 했냐? There are no beds는 There are not any beds. There aren't any beds. There aren't any beds. 어떤 침대도 없다. There are no beds. There aren't any bed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침대방은 한 개도 없다라는 거. 오케이. 아, 엄마야? 여기는 지금 안 되는데? There aren't any beds였고요. 오케이. 침대가 없으니까 바닥에 잘 수밖에 없죠.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제가 해야만 합니까?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똑같진 않지만. Should I sleep on On the floor? Should I sleep on the floor? 저 해야만 되는 건가요? 라는 표현. 뭐 must I는 잘안 씁니다. 발음이 어색하기 때문에. Must I는 안 되고, must I 쓸일 있으면 뭐 쓴다? Do I have to 쓴다? Must I는 안 쓰고요. Do I have to? I must. 이건 많이 쓰지만, must I는 안 써요, 잘.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Should I sleep on the floor? 자, 근데 뜬금없이,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니? 라는 표현은 왜 하라 했을까?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다는 뭐야? You know. Hey, 너는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You have known이죠, 이거. 그쵸? 얘를 의문으로만 바꾸면 뭐였더라? Have you known? 그쵸? Have you known이죠? Do you have known 아니죠? 자, you have known은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 의문문은 have나 has가 앞으로 나가죠? 그쵸? 너는 알고 지내오지 않았다는 뭐야? You haven't known. You have to know. have에 not 집어넣죠? 네. 니들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너는 가야만 한다? You have to go. 넌 가야만 하니? You have to go. 넌갈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go. 자, have to 하고 have가 들어가는 또 다른 표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 너는 알고 지내왔다. You have known. 넌 알고 지내왔니? Have you known? 넌 알고 지내오지 않았다. You haven't known. 자,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시컷 가르쳐 주고 나면 갑자기 have to에다가 have to를 갖고 묻는 문장 만들라 그러면 have you to go 이러고 있다니까. do를 써야 돼. 얘는 to가 들어 있는 거야. have to do 얘는 do를 응용한다. do you have to go? you don't have to go. have plus pp는 have plus pp가 동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have를 앞으로 보내서 have you 또는 haven't 해서 not 집어넣고 이거 비교했습니다. 비교. 그 셋도 다 까먹었죠 지금?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에도 have가 사용되고 해야만 한다는 표현할 때 have to 물론 have만 아니고 have to인데 이걸 가지고 묻고 답하 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나 이걸 가지고 묻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규칙이 다르다고요. 이거의 주요 문법 현재 완료랑 every, each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그러면 yes you do는 yes you Sleep on the floor. Do는 have to sleep on the floor 대신 왔죠.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예, 당신은 바닥에서 자야만 합니다. Yes, I do 하면 안 됩니다. Yes, I do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하나도 안 어색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닥에 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바닥에 자야 된다는데 내용상. 오케이, 그 다음에 I'll give it a try. 통째로 알아들어 있고요. 같은 표현은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그렇죠? 그래서 try to do는 노력하다고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 했죠. I try sleeping on the floor. 여기에 try의 뜻이 노력하다가 아니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볼게요.이기 때문에 뒤에는 to do가 아닌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I try sleeping on the floor. 바닥에서 한번 자볼게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한번 해볼게요. I w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그래서 try하고 like하고 비슷한 점은 둘 다 to do나 doing이 다 목적으로 올 수 있다. 근데 다른 점은 like는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뜻이 안 변하지만 try라든지 remember라든지 forget이라든지는 얘들은 뒤에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try나 forget이나 remember의 뜻이 달라진다 라는 거 할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묻고 있고요.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restaurant, 다니라 했고요. Okay, next.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엌 옆에 있는 식당에서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이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예요? Which is. 그렇죠. Which is. In the dining room, which is next to the kitchen. That is 당연히 되겠고요. That is next to the kitchen.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I know는 왜 안 돼요? I know는 알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I see는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죠. I know 할 것 같으면 Where can I have breakfast? 왜 물어봤어 이 새끼야 이러겠죠.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I know 벌써 알고 있었어. 시컷 대답해줘서 짜증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I see도 나는 알겠다고 I know도 나는 알겠다인데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갖고 막 상대방이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I know 이러면 빡치겠죠 그 사람이. 너 벌써 알고 있었거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게 바로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상대방 빡치게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okay, you are 배정받았다. 전치사 in 붙어야 되겠고요. In the lobby room, here's your key.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더 한글을 보면서 우리가 뭐 중요한 부분 뭐 May I help you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묵을 방이 뭐였더라? A room, night. 됐습니까? A room for 3 days, a room for 2 nights. 2박 3일용 방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kind of room, 뭐 what sort of room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보이는 방 이거 표현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했다?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A room with a garden. 전치사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쁜 정원은 뭐였더라? 그렇죠. 저 러블리가 ly 붙였지만 어떤 시라는 거. 오케이. kindly는 어찌 시죠. 어떤 시에 kind는 어떤인데 거기다 ly 붙이니까 어찌 된 거고요. love는 명사 사랑이니까 거기다가 명사에 ly 붙이니까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현 우리 숙소에 있는 모든 방은 정원 뷰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has 와야 된다는 거. every 단수식으로 만드는 거. all rooms면 all rooms in our house have a garden view. 베라 노베즈. 그 다음에 자야만 합니까? 뭐였어? 자야만 합니까? Should I sleep? 또는 Do I have to sleep? 됐습니까? Do I have to sleep? 내가 뭐 해야만 합니까?는 should I 보다도 do I have to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Do I have to? Or yes, yes I do죠. 아니요. Yes, you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다.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위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프로그레스 체크는 뭐 앞에 나왔던 거를 조금 다르게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뭐 대화 파트 다 끝낼 저 프로그레스 체크죠. 오케이,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냥 저 독특한 집을 보라고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림 속에 있는 독특한 집을 봐. 뭘 또 보라고 한 건 똑같은데 아까는 그냥 그림 속에 있는 집을 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번엔 유니크한 집을 봐. 그 다음에 거꾸로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헤이 봐라 Look
house 어디에 있는? In this picture. 그렇죠. In this picture. In the picture. 그것은 거꾸로 돼 있어. It is upside down. Okay. It is 줄여서 it's upside down. Upside가 down 쪽에 있다. 됐습니까? 위쪽이 아래쪽에 있다. It's upside down. 됐습니까? 오케이. 위쪽이죠. 사이드가 쪽이 쪽 측면이라는 뜻이니까 업사이드 쪽이 다운 쪽에 있다. Hey, look at this big,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t's upside down.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벌써 유니크란 얘기 했으니까 그거 참 독특하지만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흥미로워 보인다네요. 오케이. 어떤 것 같아 보이는 거야? 어떤 보인다야? 그쵸. 어떤 보인다라고 보이죠. 그쵸. 네. 어떤 것 같은 겁니까? 그쵸. 어떤 보인다. 유룩 해피하고 똑같은 문법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팩트 얘기했으니까 현재 시제고, 그러나 의견 말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의견 말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약간 이상하다. 그것이 약간 이상하다. 뭐만세? 그래서 독립만세를 건만드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생략했을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it looks interesting. interesting. 그렇죠.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 you look lovely야. you look lovely야. you look lovely. 그렇죠. lovely는 ly가 look 뒤에 ly 붙은 거 오면 안 돼. you look kind라며. you look kindly 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you look love 해야지. you look lovely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시가 오면 된단 말입니다. interesting이죠. it looks interesting. 됐습니까? I am it looks 대신에 I am interested in the house 해도 되겠죠. 뭐 알죠? ing형 인형. 네. it is interesting 해도 되고요. But I think 대생략됐네. I think it's kind of strange. 됐습니까?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보통 progress check 별로 안 외로웠는데 얘는 좀 새로운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It looks interesting. It looks unique. look 뒤에 어떤 시,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와야 된다는 거. But I think 뒤에 생략된 말. I think 뒤에 뭐예요? 대시죠. It은 the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s kind of strange. 그림 속에 있는 독특한 집이 약간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I think that을 이용해서 자신의 뭐를 표현할 수 있다?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 I think that is kind of strange. 나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 It looks interesting, but I think it's kind of strange. Hey, 중간고사 나왔나요? 날짜? 네. Hey. 근데 누구네 엄마가 뭘 어때라고 그랬다며? 네, 근데. 근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니네는 혹시? 오케이. Okay. 그렇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데 자꾸 물어봐, 그치? 됐습니까? 왜냐? 나는 이거 신경 쓰이죠. 니들은 뭐, 아침 좋겠다, 아침 좋겠다. 이러니까. 나는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거네요. 그쵸? 그래서, 저 의향 묻기.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What kind of house? 조심해야죠. 끝에 살아있네죠. 그래서, do you want to live in? 그렇죠. Would you like to live in? Do you want to live in? 살아있네.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뭐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뮤직을. 그래서 나는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나는 피아노 모양의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비행기 모양의 집이 뭐였으니까 에어플레인 쉐이프드 하우스니까 피아노 모양의 집은 하우스겠고 피아노 쉐이프드 하우스는 피아노처럼 생긴 집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뭐 한다? 라이프 한다. What? 뮤직을. 오케이. 이게 원인이죠. 네.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게 원인이어서 그래서 나는 원한다. I want to live in a shaped house. I want to live in a piano shaped house. 오케이. 대답할 때 in이 있으니까 물어볼 때도
피아노 쉐이프드. 그래서 피아노 쉐이프드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렇죠.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종류의 집? 피아노 모양의 집. What kind of house? 이게 what kind of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 kind of house? A piano shaped house. 아마 뮤직 소 아이 원투 리브 인어 피아노 쉐이프드 하우스. 피아노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어. 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hey, look at this unique house in the picture. 그래서 여기서 뭐 그렇죠. That is which is 뭐 나왔던 거 그렇지. The unique house in the picture is upside down. 그러니까 어떤 시동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비동사 필요하고요. The house in the picture looks interesting. I am interested, but I think that kind of strange. Kind of의 뜻이 뭐입니까? 약간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some strange. 그렇죠. A little, a bit. Slightly. I think it's a little strange. Kind of strange. A bit strange. 어찌시로서 약간의 반대말은 많이죠. 많이는 뭐예요? Very strange. 그쵸? 그게 매우 이상하면 it's so strange. It's very strange일 텐데 약간만 이상하니까. Kind of strange. A little strange. A bit strange. Slightly strange.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I like music, so I want to live in a piano-shaped house. A piano-shaped house는 house는 house인데 못 같아 보이는 위치 쑥 쳐다보고 looks like a piano. A house which looks like I want to live in a house which looks like a piano. That looks like a piano.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고 뒤에는 조심해야죠. 동사의 형태 3인칭 단수니까 현재 시제 looks죠. 남은 거 4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오케이. 3분이네 이제. 오케이.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jeans?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elevator. Thank you, you're welcome. Excuse me, where can I find men's hats? You can find them on the third floor. 오케이, 끝. 뭐 앞에 나왔던 거래다. 선생님 너무 착해. 2분이나 빨리 끝내줬어. 아니, 3분이나 빨리 끝내줬어. 와우. 내가 지나갈 때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지 마라.